예를 들어서 시험 때 얘기입니다. 엄마, 오늘 사회 90점 맞았다. 이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빵점 엄마는 근데 수학은? 그러면 애가 엄마 아빠에 대한 정내미가 확 떨어져. 아, 내가 이번에 이 총점을 올려서 평균을 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내가 사회에 올인했는데 수학은 왜 물어봐? 그러면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. 그 시험 때 쭉, 얘들아,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다. 너희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? 그랬더니 이거를 제일 마음에 든대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점 아빠, 만점 엄마가 될까? 그때 나이 들수록 뭘 열어야 돼? 자, 뭘 열어야 돼? 나이 들수록 지갑을 뭔 다물고 입은 다무시고 뭘 열어야 돼? 지갑을 열어야 돼. 그래서 탁 돈을 가지고 아싸 아빠 90점 맞았다 그럴 때 아싸 대박 특별 용돈 아주 탁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비기가 된다. 이런 부모님에게 자란 아이들은 설사 꼴찌를 하더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 다할수 있습니다.